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최신 전차 K2 흑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흑표는 K1A1의 뒤를 잇는 최신의 전차입니다. K1A1보다 더 우리나라 사정에 맞도록 많은 부분을 연구하여 개량한 전차죠. 우리나라는 작은 하천이나 강이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잠수 도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잠수 도하 키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전차가 낮기 때문에 포각을 낮추기가 어려워서 서스펜션을 이용해 무릎 꿇기 능력을 가지는 등 우리나라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 전차입니다. 특히 이 무릎 꿇기 기능 때문에 해외의 밀리터리 팬들에게도 의외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해외 세일즈는 꽤 괜찮은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의 신형 알타이 주력 전차에는 기술을 판매하고 오만에는 최근에 사막 사양으로 개조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앞날이 기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참 매력적입니다. 길다란 장포신과 큼지막한 포방팩, 곳곳에 붙은 반응장갑과 낮고 얇은 포탑 등등 상당히 날렵하면서도 든든한 인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국군 전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실루엣을 가진 전차입니다. 키트는 우리나라 메이커 아카데미 과학의 키트입니다. 2017년도에 발매가 되었고요. 연결 조립 휘궤도와 애칭이 포함된 모델러 에디션, 연질 궤도와 분리식 로드휠이 들어간 일반판의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가격은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중반대 사이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러판이 더 비싸고요. 키트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맞고 사출과 조립이 어려울 것 같은 바스켓도 의외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키트는 초기 발매되었을 때 간혹 사출 불량이 있었기 때문에 초도 구매 모델러들을 실망시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도 포신 휘어짐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포신이 포방패에 조립되는 연결부가 좀 헐거워서 접착이 잘못되며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신을 조립할 때에는 수평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접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마치 건프라 만지듯이 상당히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은요, 또 위에 열거한 단점들 때문에 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군 아이템은 국내외에는 수요가 정말 적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 갖추어져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어쨌든 전시 국가이기 때문에 군장비에 취재 제한도 많을 것이고 출시를 해도 판매 수요도 부족하기에 국산 전차임에도 국내 메이커가 프라모델로 출시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군 주력 전차인 K1 전차는 아직도 정식 인젝션 키트로는 발매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이겠죠. 그래도 국군 아이템에 대한 국내 모델러들의 갈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행히 현재로서는 K1A1 그리고 오늘의 흑표전차 K200 장갑차 K511 흔히 부른 말로 60 트럭인 두돈반 K9 자주포 등등 국군 장비도 폭넓게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프라모델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국군 장비들도 인기리에 시장에서 풀리면 좋겠습니다. 이 전차를 만들면서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 있는데요. 바로 웹툰 하이브를 컨셉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정글고와 천리마마트의 김규삼 작가님의 웹툰입니다. 버대벌이 창궐하여 거의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일행의 고군분투를 다루었는데요. 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인간, 그 혼란 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 세력들이 얽혀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성을 고민하고 가족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래서 대충 설명드리자면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 이은성 과장은 가족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전개도 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장은 가족을 찾았고 정 과장은 가족을 만들 여지가 안 보이죠. 자, 어쨌든 아무래도 김규삼 작가는 이 이야기를 일종의 연대기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되는데요. 현재는 시즌3까지 종료되었지만 곧이어 프리퀄을 연재한다고 하니 내심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하이브에서는 국군이 등장합니다. 벌들의 공습에 서울을 버리고 퇴각했지만 평택에서 잔존 부대를 재집결하여 서울 탈환을 위해 진격한다는 설정입니다. 국군은 벌들을 소탕하고 다시 인간들의 세상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죠. 하이브에서는 이 잔존 국군의 경우 그래도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로지 세상의 수복이라는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 일행의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흑표는 그 하이브의 잔존 전차대에 편성돼서 오랫동안 싸웠던 전차의 이미지를 그려보려 하였습니다. 흑표의 특징인 사이드 아머를 없애버려서 와일드한 느낌을 주고자 했고요. 바스켓에는 식량을 달아줘서 식량을 싣고 다니면서 싸우는 궁핍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전면과 측면의 레터링은 우리가 잘 아는 해충 전문 업체 세스코죠. 우리 국군은 장비에 이렇게 딴짓하는 데는 좀 엄격한 편입니다만은 세상이 망한 편국에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벌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레터링이나 희화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미지를 전차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흑표 전차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아이템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과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